다시 주간 전략을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전문가를 통해서 듣도록 합니다. 주간 전략 마켓 온이고요.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곽지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일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가결하고 미국도 대선을 끝냈고 뭐 글로벌 악재가 좀 한풀 꺾이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듯 보였는데 곧바로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뭐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이것이 갑자기 부각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재정절벽 등 미국의 글로벌 악재는 언제쯤에 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걸로 보십니까? 예. 이놈의 참그 글로벌 악재 정말 오래갑니다. 지난해 8월 달 유럽 재정 위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벌써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여전히 글로벌 악재 한국 증시가 좀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대충 다 정리가 된 듯한데 이제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믿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감각 같습니다. 그리스하고 트로이카의 그 문제들도 이제 거의 협상이 완료된 것 같고. 조만간에 그리스 지원도 될것 같은데, 여전히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문제는 좀 남아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은 요것이 이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거다 알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죠.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던, 전반적인 감세의 기한이 이제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요 감세를 다시 연장해 주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재정 적자는, 지난해에 이제, 재정 적자를 뭐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감축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전체 부채 규모를 늘려줬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내년도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정치인들이 그 해결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치인들이 뻔히 알고 있는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현재까지 그 오바마 진영과 공화당 진영 간에 좀 첨예하게 경제의 논리가 좀 다릅니다. 한쪽은 복지라든가 정부 재정, 그러니까 큰 정부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자는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로 오히려 민간 쪽에 세금을 감면해줘서 부자들이 좀 돈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이제 그 어떤 논리, 서로의 팽팽히 맞서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하루 이틀 된 논리가 아니라서 쉽게 타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에서 협상 타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일정으로 볼 때에 아마 협상은 11월 한 하순께 뭐 지금 얘기는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은 아마 연말께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아마 이것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관점에서 저는 잘 타결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남아 있는 한 시작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려운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때에. 예, 11월 달에도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중국의 그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이런 것은 좀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경제 지표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다는 논리가 강합니다. 미국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바닥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공감대거든요. 여기에다가 유럽 쪽에서 조금만 좀 좋아지면, 이게 좋아지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경제 지표들이 11월,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만 지나가면 시장은 반등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재정 적자. 뭐, 사실, 재정 흑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라는 단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보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거나, 뭐, 적정한 적자가 이제 문제인데, 과도한 적자가, 다시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과도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권이 떠안고 있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메꿔주면서, 뭐,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재정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편향되게 이렇게 쏠려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정연설에서 25, 자기를 포함한
자기와 같이 2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더 걷자. 왜 그걸 반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제를 이제 어느 쪽에서 부양화시키느냐의 차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출을 통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또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진정하게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또 민간 경제가 살아나서 세금을 많이 내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나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버냉키의 그 논리대로 이렇게 쭉 정부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나 또 전문가 이 경제 그 주체들이나 이 불확실성이 없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겨야만 투자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또 이제 또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은 아주 그 불확실해지고 더욱더 이제 투자를 조심하게 됩니다. 현재는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청사진 이런 것을 딱 펼쳐놓고 또 좀 전망을 좀 밝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오바마 진영의 논리대로 그렇게 좀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아마 공화당도 결국 이해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그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사실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도 또 웃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더라도 너무 지나친 우려,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 표현에 의하면은 뭐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센티멘탈한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이 심리적인 요소, 언제쯤이면 좀 완화가 되고 다시 또 우리의 그 건전한 체력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뭐 재정이 좀 부실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 가계 부채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지표들은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뭐 이 주가 지수는 아직도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쯤 이것이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또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 이 모양인데요. 또 우리나라의 그 특질 자체가 이 그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이제 그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 이제 큰 나라들의 그 정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그 조금 우리나라가 좀 후행적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면은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가 좀 풀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가 풀려나가는 시점은 어차피 지금 그 3분기가 뭐 중국 경제 바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이 늦어도 내년 뭐 1분기 초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선행지수가 먼저 좀 반응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증시 아닙니까? 증시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것이 한 뭐 2주 이상 쭉 순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수급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거든요. 4~5조 이상 이렇게 한 뭐 2주 내지 한 달 동안에 4조 내지 5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 해주게 되면은 꼬였던 수급도 풀려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도 이제 조정이 끝났나 보다 해서 펀드에 또 가입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수급이 좀 풀려나게 될 건데, 이제 그게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대형주들은, 이게 이제 뭐 대형주 지금 좀 내려가는 종목들이, 오늘도 조선주들 많이 내려가는데, 이게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사실 사는 쪽이 좀 약하니까 매도가 자꾸 나오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지지라인 깨면은 또 투매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대형주의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지금 많이 내려왔던 옐로우 칩대 저점 매수 노리시는 분은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를 확인하면서 그때 이제 매수에 들어가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그 전체 시장과 대형주에서는 좀 보수적 관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근데 이제 저는 연말 연초로 일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되게 이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내년도 계획들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신년을 그렇게 좀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되게 신년이 되면 내년도에 어떤 청사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오바마 정부나 또 시진핑 정부나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는 좀 잘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연말 랠리 기대감, 이때쯤 되면 좀 뭔가 풀리지 않겠냐. 또 이제 그 쇼핑 시즌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부터 좀 뭔가 환경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뭐 기다린 김에 좀더 기다려보자. 연말에는 리얼하게 그래도 좀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또이 주간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출연한 곽지문 전문가는 역시 정책 관련 대형 옐로우 칩, 연말을 계기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주셨고요. 명성욱 전문가는 중소형주의 선별적인 관심, 중국 관련 소비주 이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주셨습니다. 권정호 전문가는 실적 성장 가능한 게임 바이오와 제약주의 단기 관심,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전략을 주셨고요. 이무학 전문가는 재정 절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중에서 와우넷 명성욱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명소욱입니다. 네. 자, 이 중소형주의 선별적인 관심, 그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주 이렇게 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중국 관련주에 관심이 지속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기타 뭐 다른 업종 대표주들도 지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또 하원 회의가 있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첨예한 대립을 하지만 좀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정치 이슈가 둔화되면은 시장은 바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또 중국도 이제 새로운 시진핑 체제를 맞이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7%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시진핑 정부의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장이 그 수출하고 투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수출 쪽에서 활로를 찾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또 투자 또한 이제 근로자 급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힘겨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책은 사전에서도 계속 나온 내용이지만 내수 확장, 소비 쪽으로 풀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업종 대표주, 지금 투자 전략으로는 업종 대표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그 연비 문제로 낙폭이 아주 심화된 자동차 업종도 이제는 좀 하반 경직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그 중국 관련 중소형주, 사실 그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은 필요하지만 선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적이 좀 뒷받침되거나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관심을 제한하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뭐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뭐 완전히 연말로 되는 것이죠. 연말이면은 뭐 국내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같은데 소비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IT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전기전자 부분도 지금부터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은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좀 집중이 좀 필요하고,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와우넷 명성욱 전문가의 주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지문 센터장님, 이번 주간 전략 좀 구체적인 그 포인트와 그다음에 그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뭐 지수는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 1870에서 좀 올라간다면 1900한 3, 40 정도 그 정도까지 등락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옐로우 칩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욕심은 나는데 현재 요 지점에서 추세적인 상승하는 것 바로 이제 급반등 V자 반등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역배열된 어떤 주가 흐름이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철강 뭐 자동차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은 많이 있을 거고 사실 뭐 틀리지도 않습니다. 길게 봐서는. 길게 봐서는 지금 저점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12월, 1월, 2월 해서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이번 주에 중국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해서 주가도 단기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으니까 중국 모멘텀을 가진 옐로우 칩들, 뭐 소재주,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조선주 이런 종목은 터닝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자.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21일 이평 저항이라든가 60일 저항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200일 저항 이런 쪽 저항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잡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쌍바닥 저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 좀 전에 이제 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시장의 중심이 중소형주예요. 오늘도 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코스닥은 이평선의 저항을 모두 돌파하고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아침 좀 조정받으면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기관 수급이 코스닥이 더 좋아요. 코스닥이라든가 이제 중소형주 전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추구해라.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는 그 물량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 물량으로 들어가서 또 손절라인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해본다면 여전히 중소형주가 시장의 중심이라서 크게 수익을 낼것 같고 중소형주에서 좀 전에 그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모바일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도 오늘 뭐 게임주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바일 게임주들 그런 쪽이라든가 모바일과 관련된 전자결제는 오늘 좀 조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SNS라든가 또 모바일 쇼핑이라든가 모바일의 그 시장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그런 쪽을 유심히 좀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목 왔을 때 예를 들면 60일 눌림목이라든가 20일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대장주들은 이제 그 고점 돌파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부품이라든가 IT 부품 쪽 장비는 아직 아닌데 부품 쪽으로도 좀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인데 FPCB에서 플렉스컴이라든가 BH라든가 인터플렉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 종목이 이 FPCB의 재료주인 이녹스라는 종목이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녹스는 뭐 현재 3분기까지 실적도 좋고 내년 전망도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점 뭐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지금 7%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좀 조정받는 구간에 한뭐5% 이하, 5% 이하. 제가 이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매수할 때는 플러스 5% 이하에 사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녹스의 공략도 플러스는 5% 이하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차트에서 대략 지금 이제 20일 돌파해서 가고 있지만 오후장에도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 이하 정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23,000원대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 이 고점 돌파 못하면 매도고 돌파하면은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 가능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녹스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가지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 온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곽지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